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굉장히 아주 오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이고요. 여러분 그 인도의 룹쿤드라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 무슨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해발 5,000m에 있는 호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해골들이 엄청 나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런 거 보시면 뼈다귀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유골인데 여러분 예, 이게 이런 거 보면 뭐 대퇴골인 것 같고요, 그렇죠? 보면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800여 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식인지 알아볼게요 한번. 자, 인도령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한 호수에서 사람의 유골 800여 구가 발견돼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문도의 장소는 인도령 히말라야 산맥 5,029m 고지에 위치한 룩푼드 호수다. 그래서 그럼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룹쿤드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죠? 여기 인도의 호수인데, 꽤 높은 지대에 움푹 들어가 있는 장소예요. 일단 장소 자체가 뭔가 운석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화산 활동이 있었던 건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겠죠? 빙하호수라고 하네요. 빙하호수. 근데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인도에, 예. 와, 되게 높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쪽에 루쿤드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에 이렇게 쭉 굉장히 이렇게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여기가 어디야? 대충 살펴보면 그죠? 루쿤드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와, 인도에 여기가 인도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 거꾸로 보이고 있죠? 인도가 반도가 그렇죠? 인도에. 이렇게 스리랑카고요, 그죠? 인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여기 쪽에,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정위치 시킬 수 없나? 예, 이거 북쪽을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예,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루쿤드 호수가 여기쯤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예. 야, 히말라야 산맥에, 그죠? 서쪽으로 한 3분의 1 지점에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예, 그 호수에 그럼 도대체 왜 그럼 해골 바가지가 있느냐? 그래서 1942년 영국 산림관리원이 유골을 발견한 이후 이 호수는 해골의 호수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눈이 녹을 때만 해골이 보이며 현재까지 약 80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야, 이게 참 반세기 이상 동안 인류학자와 과학자들은 유골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설은 약 800년 전 왕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설, 그다음에 전염병 희생자의 공동묘지라는 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참 신기한 게 그러나 최근 유해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해가 1200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런 설은 지금 800년 전이라는 설은 폐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400년이나 더 앞선 그런 해골이다. 그래서 히말라야 고지여서 호수가 1년 중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유해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 유해가 다른 인종으로 구성됐다. 한 그룹은 인도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그룹은 오늘날 유럽, 특히 그리스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와, 여기서 더 미스테리가 증폭됩니다. 뭐 인도 사람들이야 유전자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크레타 사람이 여기가 있냐, 그죠? 연구팀은 최근 지역 사원의 비문에서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힌두교 순례 행사 중에 눈보라로 순례객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근데 순례객들 중에 크레타 사람들이 섞여 있냐? 힌두교가 그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사람들은? 8세기에서 10세기면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왜 여기까지 왔을 것이 왔냐,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 지중해 크레타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시신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됐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이 우리도 궁금하다 그러면서 계속 답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인도잖아요, 저 인도. 그런데 지금 크레타 섬은 저쪽에 지중해에. 여기가 지금 루쿤드인데, 그죠? 루쿤드 호수인데, 크레타 섬은 여러분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 이런데. 여기가 크레타 섬 아닌가요? 여기가? 그쵸? 여기가 크레타 섬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왜 이렇게 느리냐? 아, 잠시만요. 여기는 로도스, 전 카시. 예, 맞을 거예요, 여기. 예, 맞을 텐데, 여기가. 여러분, 이 섬에서 도대체 물 건너서 사막을 건너야 지금, 그쵸?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저희 루쿤드라는 데를 여길 갈 수 있는데, 지금 몇 킬로입니까, 여기가? 아, 도대체 얘네들이 왜, 도대체 힌두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있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여기 사막 보세요. 이런 거 건너가지고, 예,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 이쪽으로는 못 왔을 거 아닙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그죠? 저기 사막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키 쪽으로 이렇게 왔을 텐데, 여기도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죠? 야.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진짜 지금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굉장히, 신기한 미스터리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